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오늘 가볼 집은요, 전남 영암, 3호 쪽에 위치한 대호식당이라는 곳입니다. 야, 글쎄, 간판부터가, 약간 좀 오랜 또 옛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예. 여기 오늘 짱뚱어 회하고, 짱뚱어 탕을 먹어볼 겁니다. 자, 여러분들, 그 아내와 자리를 잡았는데, 이 짱뚱어는 제가 전에 이제 망둥어, 이제 운절이라고 불리는 망둥어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. 이쪽, 서해 이쪽, 서해 남부 쪽에, 그 망둥어 운절이만큼 또 유명한 그 짱뚱어라는 게 있습니다.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데, 이게 진짜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영양소도 많고, 원기회복에도 또 굉장히 좋다고 유명한 이쪽 지역의 음식입니다. 오늘 맛있게 회하고, 탕,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영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 녀석의 원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좀 괴상하게 생겼죠. 자, 그 짱뚱이 지금 받은 건데, 지금 속살이 살짝 이제 붉으면서 근데 굉장히 또 맛이 좋거든요. 이게 맛있는. 자, 짱뚱어 회가 나왔습니다. 오. 이게 열무김치, 열무김치를 넣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 된장이랑 깻잎 해가지고 딱 싸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아, 자, 회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색깔이 살짝 이제 붉은빛이 딱 감돌면서,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된장 여기다가 마늘 고추 같은 것만 싹. 이게 껍질이 있으니까 살짝 좀 질겅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, 근데 와, 이 육질은 진짜 그 뭉튀기, 살짝 연해진 뭉튀기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살이. 와. 요거 이제 가운데 뼈를 발라주셨는데 살짝 장가시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. 와, 진짜. 죽여준댔죠. 이거 진짜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. 운절이와 이제 운절이, 그 망둥어 살짝 비슷한 듯 다른데, 저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운절이 망둥어지만 짱뚱어 회가 이게 더 고급지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머리는 쪽. 머리 있는 쪽은 조금 이제 비주얼적으로, 좀 먹기 힘들겠다,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거 맛을 보는 순간은 정말 저 다른 느낌입니다. 졸려서. 이렇게.
머리 쪽은 입이랑 이런 것 때문에 오돌도돌한, 오돌도돌한 식감이 좀 제법 있어요. 근데 재밌고 좋습니다. 맛있습니다. 처음 드셔보시기 겁나신 분들은 깻잎. 네, 특별히 비린 향이나 이런 게 없어요. 전혀. 특별한 비린 향은 없는데 이게 좀 도전해보시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, 이거 깻잎, 마늘, 고추, 그 된장. 이렇게 해가지고만 딱 한번 먼저 드셔보시고. 아, 근데 먹어봤는데 괜찮다 싶으면 초장에도 이렇게 한번 딱 찍어 드시고. 아, 초장도 좋은데 역시 요 약간 재래식 된장, 참기름을 살짝 두른 이 재래식 된장이 좀 더 풍미를 좀 더해줍니다. 지금 제가 이쪽으로만 씹고 있죠? 위쪽 사랑니를 발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여기는 지금 씹기가 뭐해서 이쪽으로 좀 씹고 있습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와, 이게 묵은지. 아, 오리지널 전라도식 묵은지. 야. 묵은지랑 해서 먹어도. 와우. 아우, 역시 된장 마늘. 열무김치도 너무 좋고. 지금 앞에 우리 각시가 앉아있거든요? 회를 못 먹어요, 잘. 특히나 이런 건 아예 손도 못 대요. 그래서 탕 나올 때까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비주얼을 보더니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아, 탕 먹어보면 진짜 깜짝 놀란다. 이제 한편 겁니다. 와. 자. 여기. 와. 이게 또 사철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때를 좀 맞춰갖고 드셔야 될 거예요. 제가 정확한 시기나 때는 자막으로 재가지고 좀 넣어드릴게요. 이쪽 서해 남부나 전라도 이쪽 목포나 영암 해남 이쪽으로 오시면 요 된장을 주는 걸 좀 많이 보실 거예요. 여기 쌈 쌀 때나 그럴 때 보통 요 노란장을 주세요. 된장. 아, 맛있다. 맛있죠. 와, 소주가 한 잔. 아,
땡기긴 하는데, 아, 저 좀, 오늘 또, 갈 때도 있고 해가지고, 와, 근데 여기 미쳤다. 이거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겠다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회는 마지막 한 점. 아. 엊그제 찬피디 형 왔다 갔는데, 형이랑 홍어를 먹었는데, 와, 혹시나, 우리 형님, 여기 목포 쪽 내려올 일이 또 있다. 무조건 이걸 먹여야 되네. 아, 그리고, 진짜, 손님 접대용으로도 진짜, 전혀 손색이 없고, 아, 이 비주얼에 비해서 굉장히 맛이 고급집니다. 껍질 부분이 살짝, 조금 이제 질긴 그런 느낌이 살짝 조금 있어요. 근데 살 자체가 좀 이제 연한 소고기 느낌이라 그 연한 생소고기 뭉튀기 느낌이 좀 나면서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게 불편함은 없고 아 진짜 맛있습니다. 혹시나 회를 못 드시고 이제 비주얼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좀 드시기 힘들 것 같다라는 분들한테는 지금 나오는 음식이 이제 메인이 될 겁니다. 자 탕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장뚱어는 회 그리고 이 탕이 또 이게 또 진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게 좀 들깨가루 딱 살짝 들어갖고 죽여줍니다 이게 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개가 나오는데 아 이 한쪽 발만 좀 커요 요 개를 보시면 한쪽 발만 크죠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표준어로 뭐로 부르는지 그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 그냥 꼬끼라 불러요 꼬끼 예. 꼬개가 아니라 이쪽 사투리 이쪽 분들 방언으로 뭐 이쪽 근처만 가도 방언은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소고기 한근이랑도 안 바꾼다 예. 같은 그러면 저 소고기랑도 안 바꾼다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영양소가 또 많은 맛있는 게라고 예. 간장에 이렇게 싹 절여진 요 게 지금 좀 물러요. 원래 이거보다 좀 더 살찌면서 딱 살점이 씹히는 게 기가 막힌데 지금 조금 무릅니다. 자, 이제 탕. 자. 아, 의욕이 너무 과했어요. 아. 아. 같이 말아서 같이 먹죠. 이게 맛있지. 탕은 이렇게 드셔야 돼요. 예. 아. 말씀 안 드렸더니 요거를
두 개를 같이 주셨네. 아. 그걸 딱 말아야지, 이렇게. 난 입섭스. 내가 까갖고 왔어. 되지 않게 까갖고 왔어. 어, 무화과, 무화과. 아. 야, 우리 또 사장님이. 괜찮잖아. 여기 잘한다, 또. 서비스로 또. 무화과. 예, 아우.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아까 그거 이거는, 예, 이거는 밥 먹, 밥 먹고 먹어야지. 한 마디 없어. 아, 달달하니 꿀맛 나거든요, 이게. 자, 이렇게 걸쭉하게. 예. 요렇게 드십니다. 아, 흥건한 국밥이 아닌, 걸쭉한 느낌으로, 국밥과 약간 두 개 중간 사이, 어. 맛있네. 요렇게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. 어. 아우, 가지볶음이랑 반찬도. 아. 잘 먹네, 여보? 맛있어. 이거 묵은지 요거, 요거랑도 한번 좀 먹어봐요. 이쪽 안쪽. 이거 돼 있는 거 여기가 맛있어. 밥 딱 해갖고. 완전 먹은지. 아. 자,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혹시 무화과까지. 아우. 아우, 달달하니 진짜 죽여줍니다, 이것도. 아, 내 고향 영암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네요. 아, 야, 정신없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강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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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진짜. 여기 이쪽 목포 뭐 부안이나 이쪽 전라남도 서해남부 이쪽 전라남도로 오시게 되면 무조건 한번 드시고 가세요.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. 아,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짱뚱어. 오늘도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오늘 짱뚱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